Nicky bongs up, bongs up, Nicky bongs up, Nicky bongs up, bongs up, Nicky bongs up, Nicky bongs up.춤 엄청 어려울 텐데. 춤에만 매진한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네네. 지금 춤을 봤을 때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은 몸의 밸런스도 되게 많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까지 딱 100% 이해를 못한 느낌인데 사실 그 몸을 쓰는 방식을 이해만 하면 사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어깨 따로 쓰고 바디 따로 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손도 움직일 때 그냥 오늘 그거를 조금 중점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서 뭐 몸은 푸셨어요 아까? 안 풀었죠? 네, 안 풀었어요. 몸 풀면서 뭐 얘기를 할까? 제가 춤출 때 몸을 안 풀고 그냥 춰서 약간 다음날 되면 되게 아프고 그래서 그럼 절대 안 돼. 히터 틀어도 되나요 지금? 히터 나오나요? 일단 겨울이니까 또 겨울이다 보니까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막 스트레칭 하면 오히려 더 근육이랑 이런 게 다쳐가지고 좀 몸에 워밍업을 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원래 좀 안 다쳐요. 만약에 지금처럼 뭐 히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먼저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 음악 틀어놓고 리듬 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땀 좀 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같이 음악 틀고 리듬 타고 틱탁 지금 들리죠? 반말 해야 될까요? 존댓말 해야 될까요? 반말 해도 되는데 존댓말 할게요. 좋아요.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웨이브를 들어갈 거야. 터치 웨이브라고 해서 그치 왼쪽 손으로 오른쪽 손을 쫙 타고 앞으로 가주면 되는데 그치 그냥 이게 아니고 돌려서 앞으로 그치 앞으로 나가 그렇지 나갔다가 그대로 왼발 들리는 받아서 그대로 가슴 누르면서 그렇지 그렇지 쓰리 앤 포 파 그렇지 저절 활동하실 때 1위랑 같이 병행하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절크 활동을 할 때가 학생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학생회 같은 그런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사실 힘들긴 했었는데 뭐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연습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냥 뭐 리듬 타고 음악 듣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었죠.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활동 영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팀에만 올인을 했었어요. 개인 안무 창작이랑 단체 안무 창작 할 때 뭐가 많이 다른지 개인 안무 창작을 할 때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팀원이 전체적으로 그냥 퍼포먼스를 할 때는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원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고 또 팀원 전체가 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해요. 아 나도 질문한 게 할게요. 네. 그러면은 동아리라면 어떤 동아리예요?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대학교 댄스 동아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크루를 만들었어요. 아, 그 이제 졸업한 사람들끼리 이게 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 진짜. 나를 뭔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주 저희 스튜디오도 놀러 오고 그냥 오면 게스트로 하면 되니까 수요일 날 9시에 제가 수업이거든.
그때 맨날 놀러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주 얼굴 봐요. 네. 너무 리스크해요 진짜로. 무대를 서기 전 긴장을 푸는 방법은? 오! 궁금하다. 긴장 푸는 방법? 제가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까지 간 케이스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부담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약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는 상태고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를 믿어야지만 어디에 가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어떤 큰 무대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Yes. 크루 오디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거 비밀인데 비밀인가요? 당연히 실력도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잘 추는 댄서도 인성이 나쁘면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춤을 그래도 열심히 추지만 인성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댄서는 꼭 날씬해야 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 댄서 쪽으로 확실히 입문을 하시고 좀 전문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댄서, 정말 유명한 댄서들이 날씬한 사람이 없어 별로. 오히려 살집이 있고 오히려 몸이 좀 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날씬해야지 댄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꼭 기억하세요. 춤추기 좋은 신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춤추기 좋은 신발? 지금 이 신발? 본인이 뭐 신었을 때 가장 편한 신발이 베스트인 것 같고 그게 어떤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인가요? 여러 명이 함께 춤을 출 때 합을 잘 맞추는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많이 맞춰보고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맞춰봐야겠지. 음악에 보다는 조금 서로 카운트를 세면서 많이 맞춰봐야지 사실 그게 좀 더 칼 같은 그런 분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뽑으세요. 오케이. 실패,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실패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인 것이다. 유일한 박사. 멋진 말이네요 되게.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실패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제가 지금 추는 춤이 사실상 저희 한국 댄스 씬에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실패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우리가 이번 일로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더 멋있게 추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꾸준히 추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저희의 춤을 좋아해 주시고 이 말에 정말로 좋은 명언 같은 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천대받고 좀 무시를 당했던 시절이 없다면 저희가 더 독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빈 씨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지금 힘든 상황도 분명히 나중에는 이게 내 재산이구나 재산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저처럼 감사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